여러분, 저는 제주도 본가에 가려고 이렇게 짐을 싸고 있는데,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47분이에요. 제가 왜이 시간에 이렇게 짐을 싸고 있냐면, 바로 요 택배 때문이죠. 마침 지금 딱 도착했어요. 이게 뭘까요, 여러분? 짠! 앱등이라면 좀 익숙할 것 같은데, 바로 이 정체는 맥북 에어입니다. 저희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어요. 제주도 가서 저희 언니가 언박싱 하는 그 장면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뭐야, 이거? 이거 다 언니 거네? 우리 언니 좋겠다. 맥북의 정체는 짠! 저희 언니가 요즘에 파스타에 미쳤어요. 링귀니 요거를 사고 싶은데 또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10개를 사서 원래는 택배로 보내주는 거였는데 제가 들고 가게 되었네요. 그거를 이제 여기에 담아서 소중하게 제주도에 갈 예정입니다. 짜라란. 이게 오늘 저희 언니가 저한테 보내준 꽃다발이거든요.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저희 언니는 아직 몰라요. 제가 맥북 에어를 샀다는 걸.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주문하고 나서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뭐지? 이러고 나갔는데 꽃다발이 배달이 된 거죠. 아, 우리 언니 이렇게 로맨틱하지 않은데 왜지? 어쨌든 이렇게 예쁜 꽃도 선물 받았고 저희 언니도 내일, 아니 오늘이지. 최신 맥북 에어로 열심히 원고 쓰기를 바라면서. 네, 그러면 진짜 제주도에서 만나요. 안녕, 여러분. 저 찍고 있나요? 네. 아, 정말 우리 여자 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이번에 올림픽으로 인해서 제가 배구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. 내 마음속 금메달 너무 고생 많았어요. 언니 마음속 1등은 바다 아닌가요? 언니? 조심히 다뤄주세요. 아, 파스타 면 때문이에요? 네. 조심해. 죄송해요. 아, 나 제주도 왔어요. 근데 갑자기 왜 오는 거야? 이거 주러. 파스타 면 주러? 맞아. 멋있네. 여기에 파스타 면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잖아. 바보야. 김연경 선수만 아는 바보. 제주도 오늘 좀 날씨가 흐린데 그래도 좋아. 왜냐면 전 집에만 있거든요. 도착했어요. 아유, 수고했다. 엄마. 안녕. 귀여워. 아이고, 이거 잘 지냈어? 우리 조심히 잘 지냈어요. 타미. 아니, 그래서 고양이가 지금 몇 마리인데? 지금 우리 고양이 몇 마리지? 조심해야겠네. 쪼기 6마리네. 아, 6마리? 저희 아빠 오늘 새벽에 잡아오신 갈치. 많이 잡았네? 생각보다 많은데? 이거 뭐지? 이거 한치인가? 고등어. 이거 보이고. 고등어. 오! 언니 어떻게 잘 알아? 저희만 딱 보면 되죠. 뭐라도 줘. 가방 안 무거워. 뭐라도. 뭐냐, 사진 보내준 거 아니야? 사진 보내준 거 맞는데. 짠! 파스타 10개. 맞아. 나 포장 진짜 잘했지? 둘, 여덟, 아홉, 열. 뭐야 이거? 캠이야. 아, 캠 왜 이렇게. 조심히. 아, 계속 조심히. 아, 여기 이게 있네. 근데 이거 그건데? 새거 같은데 뭔가? 뭐야 이게? 언니 선물. 아니, 맥북이 있는데 맥북을 왜 샀어? 언니 선물. 맥북을 왜 산 거예요? 언니 원고 더잘 쓰라고. 아니, 맥북이 있는데. 맥북 언니 오래됐잖아. 에이, 뭐 그건 그런데 발열도 심하다며. 아, 발열 장난 없어. 그래서 글 요즘에 발열이 쩔어서 글을 못 쓰는 건 아니고요. 짜자잔. 헐.
근데 이거 불 안 들어오죠? 맞아요. 그렇군요.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수그로 했어. 그래, 나 수그 좋아. 그래서 언니 이제 수그 어울리니까 이걸로 하고. 이걸 언제 샀냐면 꽃배달 오기 직전에 샀어? 직전에 내가 결제를 했는데 배송 기사님이 전화가 그래서 네가 그래서 내가 어이없다고 한 거야. 여러분 바다가 맥북에 열을 사줬어요. 이런 동생 없지? 그리고 내 월급이야 언니. 아 그렇네. 첫 월급. 와, 첫 월급으로 언니 맥북을 사준다고? 진짜 나 이거 열어보지도 못하겠어. 어떡해. 수고 예쁘다. 와, 영롱, 영롱 그 자체. 언니 그리고 이거 설렌다. 이게 손으로 이제 열린다? 손으로 열리는 게 뭐야? 터치 아이디. 언니 이거 지문 인식하면 이렇게 진짜? 뭐라고요? 한국어로 해주세요. 와, 그때 기우쌤이랑 기우쌤 사무실에서 얘기하면서 맞아. 말이 좀 많네. 아 진짜 생각도 못했네 이거는? 그치? 전혀 완전. 완전 언제부터 생각했어? 꽤 오래됐다 근데? 너 첫 월급 얘기했을 때부터 그랬던 거야? 와 맞아. 첫 월급 뭐 갖고 싶은 거 있냐고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저희 언니가 무력이 진짜 없어요. 그래서 아무 뭐 없대. 그래서 언니 겨우 말한 게 뭐였지? 나 피자 사달라고. 나 피자 사달라고. 근데 그 다음에 또 말하긴 했는데 뭐였지? 되게 또 사소한 거였어. 아 외장하드 사줬잖아. 아 맞다 외장하드. 그래서 바다가 입어서 외장하드 사줬어. 외장하드 사줬는데 이제 이거랑 하면 되겠네. 이제 끊어도 될까? 또 할 말이 있을까 혹시? 아니 그냥 우리 여자 배구 너무 고생 많았고. 와. 아이 우리 여자 국대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. 아, 내 마음속에 1등, 내 마음속 금메달이라는 거. 언니 마음속에 1등 누구? 아, 너는 영순이지. 너는 서열 영순이. 언니 오늘 첫 대시했어요. 어때? 작업이 잘 될 것 같아? 키감이 너무 좋아. 키감이 너무 좋아. 키감이 너무 좋아. 찹찹찹. 찹찹찹. 쫀득쫀득해 키가. 귀여워.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. 언니 그래도 나는 이렇게 딱 하면 어떡해? 이게 딱 불이 켜진다. 저도 불 켜지는 거 집에 있어요. 언니 다 가졌구나. 다 가졌지. 사바다도 가졌고. 내가 못 가진 거라고는 김희진 선수밖에 없어. 연경 언니도. 연경 언니도 못 가졌어. 내가 사준 꽃다발도 찍었어? 아 당연하지. 아 그래? 아 이런 언니가 어딨어. 왜요? 일하라고. 케이스 살 거란 말이에요. 일하라고 이런 거 보지 말고. 케이스 살 거예요. 저희 아빠가 깔치회에 떠주신대요. 영롱하여라. 진짜 존나 좋아. 집중하는 우리 아빠. 심이 그 안에 있는 거야? 이거. 수인 이제 새로운 노트북으로 글 쓰시니 원래 찾아가고 잠깐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아 맞다 그 야, 우리 수인이야 깜짝 놀랐겠네. 언니 상상도 못했지. 무슨 선물 산 거를 받아 말 안 해줬고. 맞아. 선물은 알고 있었어. 이거 신기하다. 이거 한치 한 마리 갈치 알입니다. 아니 그거 내 거야.